안녕하세요. 정혜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여덟 번째 교시 두 번째 시간 패턴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이라는 것은 모두 다 예상하셨듯이요. 동일한 것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흔히 발견되는 패턴들이 있는데요. 아침이 되면 해가 뜨고 밤이 되면 해가 지는 것도 패턴이고요. 음악을 만들 때 작곡가가 동일한 음을 이렇게 연주법을 반복해서 이렇게 넣기도 하죠. 뭐 변주곡이라든가 그런 데에서도 패턴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꽃잎도 그 피보나치의 수열에 따른 그 수대로 그 수열대로 꽃잎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자연에서도 많은 수학의 패턴으로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선 많은 것들이 꽃잎이라든지 나뭇잎이라든지 또는 독수리가 사냥을 할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나는 비행 경로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패턴을 가지고선 하는 거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패턴이 왜 필요한지 우리가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패턴을 찾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그 문제 안에 내재된 패턴을 발견해서 이것을 아, 이런 패턴이구나. 이런 규칙이니까 다음 거는 요렇게 나오겠구나라고 예측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 안에 내재된 패턴을 발견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고 추후 같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동일한 해결책을 쓸수 있기 때문에 패턴의 인식이 필요한 거죠. 패턴을 찾는 것이. 그다음에 복잡한 문제를 관찰하고 분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먼저 어떤 유사한 패턴을 찾습니다. 내가 전에 봤던 문제에서 이러한 비슷한 패턴이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 패턴이 적용이 될까라고 하면서 문제 해결을 하는 방법을 유도를 하죠. 그래서 패턴 인식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알고리즘에서도 컴퓨팅 사고로 문제를 해결할 때, 문제를 나누기부터 하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컴퓨터한테 해결하라고 시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자료 수집을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료 수집을 하죠. 우리가 프로그램 코딩 하면서 계속 먼저 입력값 같은 거 그런 게 자료죠. 그다음에 자료를 분석을 해요. 그 자료 분석하는 과정에서 패턴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이 나오는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패턴 또는 또 다른 패턴이 나왔을 때 문제 내에서 이 패턴 말고 다른 패턴이 나왔을 때 그런 것들을 다 구분을 해서 문제 나누기를 합니다. 자, 추상화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추상화 부분이 이제 패턴 인식하는 부분입니다. 아, 여기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됐고, 여기는 이 패턴이 반복이 됐구나. 그러면은 이 패턴과 이 패턴이 규칙적으로 한번한 번씩 반복되니까 다음에는 A라는 패턴이 나오겠네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을 추상화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 이 패턴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구나. 라고 하면은 이렇게 해서 알고리즘화를 이제 컴퓨터한테 일시키기 전에 설계를 해야겠죠. 아, 여기에서는 이렇게, 여기에서는 이렇게, 3단계에서는 이렇게 해야 되고, 다시 3단계에서 1단계로 다시 가야 돼. 이런 알고리즘화를 해야겠죠. 그 다음에 이것을 자동화. 이게 바로 코딩입니다. 저희가 스크래치로 코딩을 해가지고선 컴퓨터한테 문제를 해결해라고 시키는 거. 그 다음에 한번 코딩을 했으니까 잘 돌아가는지 시뮬레이션을 해야겠죠? 시뮬레이션을 해서 잘 끝나면은 이제 너는 앞으로 요 시간 되면 요런 거 처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거 처리해라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주는 병렬화를 시킵니다. 자, 요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패턴 인식, 알고리즘을 설계할 때도 패턴 인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컴퓨터에게 일을 시킬 때도 내가 먼저 패턴을 인식하고 있어야지 컴퓨터에게 동일한 패턴을 인식시켜서 너도 이렇게 해라고 시킬 수 있는 거죠. 반복되는 구조를 찾는 것이 패턴 인식이라고 합니다. 자, 과거에는 패턴을 이용해서 미래의 패턴을 예측. 근데 우리 일기예보 같은 거 보면은 우리는 잘 일기예보, 기상예측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한 가지 우리가 반복되어가지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게 하나 있죠. 아, 가을이 되면 태풍이 오는구나. 올 가을에도
태풍이 여러 개가 왔었죠. 그런 것처럼 과거의 패턴을 이용해서 미래의 패턴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패턴에 근거해서 규칙을 만들 수 있죠. 이런 규칙을 만들어가지고선 순서를 정해놓는 게 바로 알고리즘이죠. 자, 그래서 패턴 인식과 코딩은 딱두 가지로 구현할 수 있어요. 반복 구조와 함수 작성. A라는 패턴이 반복되는 구조는 A라는 함수로 만들어서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 요런 패턴이 필요했어. 이 문제를 해결할 때. 라고 하면은 그 함수만, A라는 함수만 불러오기만 하면 되는 거죠. 다시 또 거기다가 열심히 코딩하실 필요 없이요. 패턴 인식은 암호학이라는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암호학이라는 걸 들고 왔는데, 암호학이 뭔가요?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감추기 위해서 사용되는 기호 시스템이 암호학입니다. 전쟁에서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패턴을 아는 사람들끼리만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알수 있게. 우리 편만 알아야 돼, 이 정보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듣는 기가 많으니까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게 또는 메시지를 빡 뺏길 수도 있으니까 메시지를 뺏겨도 이 패턴을 모르는 사람은 메시지를 알지 못하게. 지금도 우리는 정보화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컴퓨터 공학에서 정보화 시대 많은 정보들이 방대하게 나오면서 제일 많이 유의해야 될게 보안이죠. 인터넷상에서 너무 많이 정보가 유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왜 은행에서 쓰는 인증키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암호학입니다. 은행 시스템끼리만 알수 있게, 아, 이 인증키를 가진 사람은 정혜진이라는 사람이구나라고 인식할 수 있게 암호시킨 거예요. 그런데 다른 시스템에서는 이걸 가져가봤자, 이게 뭐야? 웬 글자 쓰레기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암호학이 이렇다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자, 오늘은 암호문을 만드는 프로그램을 만들 예정이에요. 오늘 해결해야 할 문제는 시저 암호와 숫자 치환 암호를 이용해서 암호문을 만드는 프로그래밍입니다. 자, 시저 암호는 최초의 암호학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로마의 황제이죠. 그런데 황제이기 전에 시저는 고대 로마의 전쟁 영웅 율리우스 시저라고 불려요. 그래서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쓴 편지가 누군가에게 뺏길 수도 있죠. 그때는 누가 전달해요? 사람이 전달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잡혀가지고선 적당하게 잡혀가지고선 뭐 죽고 이 편지도 뺏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족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일상에 대해서 유출될 수 있고 적장인데 시저는 그래서 가족들에게 암호를 풀수 있는 패턴을 알려주고 전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너희들한테 편지를 쓸 건데 내 편지의 패턴 글을 읽기 힘들 거야. 그래서 이런 패턴을 가지고 풀면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수 있을 거야. 라고 미리 알려주고 편지를 쓴 거죠.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너무 단순해요. 알파벳 순서가 A, B, C, D 이렇게 있는데요. 그거를 세 자씩 뒤로 물려서 글을 쓴 거예요. A를 쓰고 싶으면은 A, B, C 세 번째 뒤에 물린 게 D 자리죠. 그래서 D라고 표현을 했고요. B 같은 경우는 E, C는 F. 자, 세 개씩 뒤로 물린 걸로 알파벳을 쓴 거예요. 시저 암호 알고리즘 설계를 하려면은 원리에 대해서 알아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해서 저희가 암호화되어 있는 문자를 이렇게 받았어요. NHB가 뭐야? 라고 받았어요. 자, 이 숫자표가 있으면은 이 평문이랑 암호랑 위치가 표현되어 있는 숫자표가 있으면은 쉽게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겠죠. N에 해당하는 글자를 찾았더니 바로 K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H는 E가 나오죠. KE, BE는 맨 뒤에 Y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실제 이 N, H, B가 이미 세개 밀려 있었던 거죠. K, 원래 원문은 K, K였는데 K에서 세개 밀려 있으니까 N이 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되겠죠. 그럼 암호화 시키려면 KEY를 암호화 시키려면은 KEY에다가 K의 원래 숫자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죠. 더하면은 이렇게 암호화하기 전에 이 원문이 이런 식으로 암호화가 거꾸로 되겠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 숫자치와 나무라고 했는데요. NHB는 N이 11이었죠. 그 다음에 H는 8이었어요. 위치가 8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 위치가 이렇게 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위치가 8이었어요. 지금 여기에서는 또 틀려요. 암호화된 이 알파벳의 위치에 대한 숫자를 여기 표현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에서 플러스 3을 하나씩 더 더한 거예요. 그랬더니 14가 되고, 그 다음에 11이 되고, 28이 됐어요. 그런데 알파벳은 모두 26밖에 없는데, 28이라는 숫자가 나왔네? 그러면 어떡하지? 그러면은 그 28에서 빼기 26을 해주는 거예요. 왜요? 아까 봤더니 이 암호화가 3개씩 뒤로 밀려갖고 표현을 했죠? 표현을 했는데 마지막에 Z까지 끝나고 났는데 ABC는 어떻게 표현했어요? XYZ에다가 대입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28 빼기 26을 하니까 얼마예요? 2죠. 2는 뭐예요? 여기 B. 이거죠. 암호화된 거잖아요. 지금 NHB. 여기에서 다시 그래서 여기다가 한번더 암호화를 시키면은 여기다가 또 숫자를 한 번씩 더 넣어서 이렇게 꼬아 수 있어요. 그래서 얼마든지 규칙을 내가 정해가지고선, 여기다가 원래 기본 암호화해서 한번 암호화한 거에다가 한번더 숫자를 더해서 한번더 암호화 시킬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거입니다. 지금 여기 잘못 표현됐어요. 이렇게 해서 키라는 글자가 나온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화면 구상을 이렇게 해볼 건데요. 여기 마법사가 저는 평문으로 넣어줄 거예요. 킹이라는 단어를 입력을 시켜주면은 이 마법사가 암호로 만들어줄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보여줬는데요. 여기 지금 이 화면만 딱 봐도 아, 내가 뭐뭐뭐뭐뭐 필요한지 딱 알겠죠? 변수, 알파벳이라는 변수에다가 알파벳을 하나씩 다 대입시켜 놨어요. 그 다음에 평문이라는 변수는 나한테 얘가 묻겠죠? 어떤 글자를 암호화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물으면은 내가 킹이라는 단어를 넣으면은 이 평문이라는 곳에 킹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암호키는 3입니다. 아까 내가 여기 킹에 해당되는 K는 11이었죠. 11에다가 3 더하면은 14가 되겠죠. 그래서 킹은 암호문이 N으로 표현이 될 거예요. 여기 지금 N으로 표현됐죠. 자, 그 다음에 I에다가 3을 더하니까 12예요. 그래서 L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N은요. N은 14인데 14에 3 더하니까 얼마예요? Q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암호화되는 걸 리스트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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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볼게요. 시저 암호 알고리즘을 순서대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고 여기 시작을 하고 여기 알파벳이라는 변수 아까 화면에서 보여줬죠. 그 다음에 내가 입력할 평문, 그 다음에 암호키. 암호키는 얼마든지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저 암호가 3개씩 밀린 거여서 3개로 했고, 4개씩 밀리고 싶으면 4개를 하고, 3개 밀린 곳에다가 한번더 3개씩 밀리게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파벳, 암호문 리스트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암호를 할수 있게 도와줄 A와 B, 임시 저장 같이 쓸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반복을 돌려야 하니까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라는 변수에는 A부터 Z까지의 알파벳이 들어가고요. 변수 A에는 1을 초기화해주고 암호키는 3을 넣어주십시오. 그 다음에 평문은 내가 입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할 문장을 입력받아서 넣고요. 변수 A가 평문의 길이보다 크니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아니요 하면은 변수 B는 1로 해놓고요. 평문의 A번째 문자가 알파벳 B번째 문자랑 같니라고 묻는 거예요. 여기에 질문을 딱 보니까 이 변수 B의 역할이 딱 나오죠.
비는 글자의 순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니요 라고 했더니, 아, 그래, 그럼 다음 글자네? 다음 글자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비에는 비 플러스 1을 시켜야겠죠. 그렇게 하고 다시 묻는 거예요. 물었더니, 같아요 라고 하면 예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로 왔더니, 그러면은 비 글자에, 비가 지금 현재 2예요. 2 글자하고 암호하고 더했더니, 암호키가 얼마예요? 암호키는 3이죠. 3이랑 더한 값이 26보다 커 라고 묻죠. 이거 왜 물어봐요? 아, 26보다 넘어가면은 거기에서 26을 빼야겠죠. 또는 만약에 크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알파벳에 B 플러스 암호키에서 26을 뺀 번째 글자를 암호문에 저장해 라고 했어요. 암호문 어디예요? 암호문 리스트에 저장하는 거예요. 자, 저장하고 어디로 가냐? 이제 다음 글자를 봐야겠죠. 그래서 A는 A 플러스 1 하나 시키고 증가시켜야지 언젠가는 변수 A가 평문의 길이보다 커지겠죠. 자, 그래서 변수 A가 커질 때까지 반복을 해야 되니까 커지고 다시 확인을 해야겠죠? 평문의 길이랑 같아? 아직 안 같아. A. 그러면은 다시 변수 B는 1로 하고, 글자를 이제 또 확인하는 거예요. 1로 해놓고, 평문 A 번째 글자. 자, A는 어떻게 됐어요? 이미 증가된 수였죠? A가 여기서 한번더 갔으니까 2로 증가됐죠? 그래서 두 번째 문자가 알파벳 B 번째, 첫 번째 문자하고 같니?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아니요 하면은 또 이런 식으로 반복하겠죠. 예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26보다 크니라고 했더니 안 커. 그러면은 여기 똑같이 알파벳 B 플러스 암호키 번째 문자를 암호 리스트에 저장을 하고 또다시 돌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언젠가는 같아졌어. 변수 A가 평문의 길이랑 같아졌어. 글자가 몇개안 돼갖고 금방 끝났어요. 그러면은 예 하고선 암호문을 출력하고 종료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알고리즘 설계도를 보면은, 아, 내가 어떻게 코딩을 해야겠구나라고 감이 잡히죠. 제일 먼저 할게 깃발을 클릭했을 때 데이터 블럭에 가서 이런 변수하고 리스트들을 정리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돼요? 변수들의 값들을 초기화해주고, 그다음에 이런 조건문이 나오면은 이 조건에, 지금 요 조건은 어떤 조건이에요? 반복 조건이죠. 같아질 때까지. 자, 여기도 반복 조건이죠.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라는 게 있었고요. 몇번 반복하기가 있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서 판단을 해야겠죠. 변수가 평문의 길이보다 커졌는지, 또 얘는 A 번째 문자가 B 번째 문자랑 같아졌는지, 그러니까 뭐뭐 할 때까지 반복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써야겠구나라는 게딱 머리에 감이 잡히신가요? 자, 그러면은 코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시저 암호문을 만드는 코드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방금 전에 순서도를 보면서 말씀드렸던 거하고 똑같아요. 깃발을 클릭했을 때 리스트 항목들을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변수도 초기화를 해줍니다. 암호키는 3개 들어가죠. 그 다음에 분명히 평문에다가 내가 암호할 문장을 넣는다고 했죠. 그래서 대답을 평문으로 정하는 게 여기에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반복해야겠죠. A를 1로 정해놓고, 자, A가 평문의 길이보다 크니라고 클 때까지 반복해야겠죠? 반복하는 반복문이 지금 이렇게 쌓여 있습니다. 자, 요 안에서 뭘또 해야 돼요? A랑 B가 같아질 때까지죠. 그래서 여기 평문에 A랑 B랑 같아질 때까지 반복을 하는데, 그 전에 안 같아지면은 계속 어떻게 해야 돼요? B를 증가시켜야겠죠. 그래서 여기서 증가시키는 게 나오고, 같아지면은 그래, 그러면은 판단해야겠죠. B하고 암호키 더한 게 26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만약에 크다면은 알파벳에 B 플러스 암호키를 26 빼기
26을 뺀그 두, 그 번째 글자를 암호문에 추가하고, 그게 아니면은 그냥 B 플러스 암호 키 번째 글자를 추가해. 이게 바로 뭐뭐의 몇 번째 글자라는 게 있죠. 자, 이 알파벳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요 알파벳 A, B, C, D, E, F, G, 뭐 이게 다 들어있죠. 자, 이렇게 하고 한 번, 글자 한 개의 암호가 끝났어요. 그러면은 다시 또 반복해야 되니까 A를 1만큼 바꾸고 다시 여기를 반복해야겠죠.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이 끝나면은 평문과 뭐뭐에 내가 넣었던 암호화시킬 평문과 그다음에 이것을 암호화한 암호를 출력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실제 스크래치로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스크래치 화면을 보면 이렇게 되고요. 제가 아무거나 한번 넣어볼게요. 암호화할 문장을 넣어주세요. 적어주세요라고 하네요. 자, 뭘 넣어볼까요? 애플 한번 넣어볼까요? 자, 한글은 안 되죠. 자, 애플을 넣었더니 애플의 암호문은 DSSOH. 이렇게 잘 바꿔주네요. 자, 여러분도 한번 스크래치로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